보통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되면 아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게 예산을 어느 느껴지고 정도 예. 예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씬에서 두 인물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. 근데 곽도원 씨의 경우에는 왜 정말 빠른 스피드로 이 서브가 들어올지 아주 깎아서 칠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변수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자기를 저 상황 속에 혹은 이 감정 속에 그냥 던져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같이 곽도원 씨하고 연기를 처음 해보지만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곽동 씨는 어떠셨어요?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할 수도 있죠. 그렇게 하게 되면 하게 되고요. 근데 형님 병원 선배님 이렇게 뵀을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많은 감정들을 이제 현장에서 쏟아내는데 그 감정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절제돼서 이렇게 잘 깎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딱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. 그 배우의 일상이 보이기 마련인데 아, 안 보이더라고요. 그러면 그냥 그 역할이군요. 예, 그 역할 인물로 이제 딱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야, 미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진짜 솔직하게 아, 예, 말씀하시는 그게 거예요. 놀란 거죠. 이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만난 듯한 무슨 그런 느낌이 굉장히 순간적으로.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탄도 하고 아 저런 잘 정제되고 깔끔한 연기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. 저는 평상시에 아 많이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.